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메이커드치는 포르자 호라이즌4의 특수 차량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터스 에스프리 S1이라고 있을 거예요. 1977년 영화 007에 나오는 자동차고요. 출력은 162마력에다가 중량은 953kg, 배기량은 대략 2000cc, 그리고 후륜구동을 택하고 있군요. 9F 클릭!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스트롬버그가 아니라 로터스 에스프리 S1. 자동차가 진짜 클래식한 느낌이 들어요. 본넷 보시면 앞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가운데 로터스 에스프리, 그리고 양쪽에 팝업 라이트가 달려있습니다. 라이트를 켜시면은 이렇게 눈이 올라옵니다. 끌 때는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오케이. 여러분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확실히 요즘 나오는 차랑 라인 자체가 달라요. 가운데 선이 거조했고요. 위쪽 라인이 미끄럼틀처럼 올라갔다가 미끄럼틀처럼 내려오고, 그리고 옛날 차다 보니까 바퀴가 조금 투박한 면이 있죠. 손잡이도 네모 모양. 여기를 당기면은 문 열 수가 있어요. 창문을 통해서 내부가 보이네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엔진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연료 캡도 진짜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쪽 라인도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뒤쪽 창문도 이렇게 네모나게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테일램프 같은 경우도 네모 모양. 그리고 오른쪽에 배기구가 달려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 이렇게 될까? 와.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모두 이렇게 될까? 그렇지. 여러분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꽤나 높게 올라와요. 지금 이 각도 보시면 장난 아니죠. 안쪽에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는 꽤나 크게 열리는군요. 제가 엔진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4기통 2000cc죠 오케이. 그리고 문짝 보시면은 진짜 길어요. 문짝 보시면은 여기 체크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터스의 시트.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아, 뭔가 날아가는 소리. 오케이. 핸들에는 버튼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철판에다가 원형 그냥 이렇게 둘러싼 거. 그리고 앞쪽 계기판 보시면 뭔가 이상한 게 많이 달려있어요. 속도계라던가, 그리고 알 수 없는 버튼들. 그리고 옆에 보시면 기어봉이 사탕마냥 달려있어요. 그리고 얘는 라디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파킹 브레이크가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달려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스타트. 오, 소리 좋아요. 보시면 70km 돌파, 80km 돌파. 근데 이게 옛날 차다 보니까 힘이 그렇게 강력하진 않습니다. 190km 돌파, 아마 200km 돌파. 차량의 제형 같은 경우는 제로 백 7초에다가 최고 속도는 212km. 이제 핸들링을 볼 건데요, 뭔가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드는군요. 여기 사이를 오케이, 약간 굼떠요. 여기서 왼쪽, 왼쪽, 살짝 왼쪽. 그냥 딱 클래식한 느낌이에요. 여기서 왼쪽 살짝. 오, 근데 드리프트는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개조가 전혀 되지 않았거든요? 드리프트. 와우. 여러분들, 이 차는 드리프트 해야 돼요. 드리프트. 그렇다면 바로 개조하러 갈게요. 먼저 바디 키트. 오, 뭐야. 여러분들, 잠수함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개조해 줄게요. 그 다음에 엔진 3.2, 2.0, 1.6, 3.2 달아줄게요. 그리고 구동 방식은 4륜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싱글 터보 장착 완료. 그 다음에 리어 윙 스포일러 달아줄게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레이스용 타이어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 휠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앞쪽 휠 크기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뒤쪽 휠 크기도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클러치 프로, 트랜스미션 프로, 동력 프로, 차동 프로, 브레이크 프로. 그 다음에 스프링, 레이스용 스프링 달아줄게요. 앞쪽 안티루바 프로, 뒤쪽 안티루바 프로. 다음에 셰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차체 경량화 프로, 흡기 프로, 연료 프로, 접어장치 프로, 배기 프로, 캠축 프로, 밸브 프로, 배기량 프로, 피스톤 프로, 싱글 터보 프로, 인터쿨러 프로, 냉각 시스템 프로, 플라이휠 프로. 여러분들,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162마력에서 772마력으로 900 클릭. 지금 보시면 제로백 2.8초에다가 최고 속도가 343km. 포르자 호라이즌 4에서는 어떤 차든지 개조하면은 진짜 슈퍼카라 만들 수가 있죠. 제가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날개를 잘 봐주세요. 출발하시면은 날개가 이제 살짝 움직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뒤쪽으로 제껴지죠. 이렇게 한번 잠수가 되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출발 하트. 출발. 보통의 차라면은 잠수가 근데 여기는 맵이 구현이 안 돼서 그렇고요. 제가 코스로 한번 가볼게요. 보통의 차라면은 여기를 건너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고 왜 안 돼. 제가 조금만 더 깊이 가볼게요. 조금만 더 깊이 이쪽으로. 오! 잠겼다! 지금 꽤나 깊이 왔는데 침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내부에 물은 안 들어와요. 물 속에 들어오시면은 강 바닥에 보이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물 안이 보이죠? 이번엔 수중 드리프트! 수중 드리프트! 다시 한번 수중 드리프트! 아라 드리프트 아니죠? 수중 드리프트! 이번엔 호수에서 드래그 레이스 해볼게요. 보시면은 쉘비 머스탱, 험머, 그리고 반대편에는 캐딜락도 보이는군요. 그리고 빨간색 차, 저거 뭔지 모르겠지만 들어왔습니다. 출발! 출발! 출발 하트! 물 속에서 누가 제일 빠른지 보겠습니다. 와, 오프로드 차. 저거 뭐야, 오프로드 차. 그리고 2등은 저가 아니라 머스탱. 2등도 오프로드 차. 그리고 제가 3등. 참고로 뒤쪽에 있는 스포츠카들은 저를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는 랠리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아, 그러고 보니까 랠리 튜닝을 안 했군요. 뭐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죠. 보시면은 부가티, 제규어, 맥라렌, 제규어, 페라리, 후니간. 출발 하트. 출발 하트. 날개로 옆에 있는 사람 때려볼게요. 날개 컷. 왼쪽으로 핸들링.
나이스 샷! 여러분들 근데 옆에 있는 날개가 운전할 때 뭐가 좀 방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지금 3등! 직진 코스! 그렇지! 달려! 속도 많이 줄여서 오른쪽! 나이스 샷! 정확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점프! 그렇지! 속도 줄여서 오른쪽! 오른쪽! 뒤집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살았죠? 안 돼! 왜 움직이질 못하는 거니? 어? 아 진짜 옆에 날개만 없었으면 진짜. 제가 지금 뒤로 살짝 밀렸거든요. 다시 한번 더 추월을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5등! 5등! 이번에는 드래그 튜닝으로 바꾼 다음에 드래그 레이스 해볼게요. 보시면은 맥라렌, 포르쉐, 람보르기니, 맥라렌, 어? 준비하시고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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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포르쉐 진짜 빠르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2등! 2등이었지만 1등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1등 아니죠? 1등 저 옆에 오른쪽! 저거 뭔지 모르겠지만 아 굴렀어요! 굴렀습니다 굴렀습니다! 제가 1등! 나이스 샷! 1등! 그렇지! 여기 있는 페라리, 맥라렌, 포르쉐 제가 다 이겼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찍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성이 되게 좋아요. 뭔가 운전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